자, 오늘은 티변의 3분 법률상식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따라오시죠. 경찰 수사관에서 전화 오면 어떻게 전화 받아야 되나요? 잘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 연락 피하시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냥 잘 받으시고 뭐 묻는 말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사건 내용에 관해서 답변하실 때는 나중에 조사받을 때 진술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대충 들어드시고 끊으십시오. 그게 나중에 유리하니까요. 그다음 고소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거 글 적지 마시고 경찰서에 바로 전화하시면 경찰관이 친절하게 또 상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방문하셔서 고소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억울하다고 소명을 하셔야죠. 근데 회피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억울한 증거 본인이 직접 찾으셔서 경찰관에 제출하시고 사유를 소명하십시오. 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 고소장을 쓸 때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어려운 거 고소장 한번 써봤는데 어렵다 그럼 변호사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고소사건에서 방어할 때 유용한 팁. 자, 여기서 막히는데요. 유용한 팁. 고소사건에서 방어할 때 유용한 팁. 밑에 전화로 전화 주십시오.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와 싸움을 하다 경찰에 연결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싸움 나면 구속될 수 있다. 그건 아니고요. 많이 다치게 하거나 심한 경우에 본인이 전과가 굉장히 많다거나 그럴 경우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싸움을 하다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가해자의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당방위 아닌가요? 정당방위일 수 있죠. 근데 CCTV 없습니까? CCTV 있으면 바로 그냥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뭐 상대방이 때리다가 팔이 부러졌으면 그거는 그쪽 과실이지 내가 책임질 과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도 꼭 하시고요.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 간단하게 말해서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냥 폭행죄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죄 구분하시고요. 자, 여자 상사가 자꾸 제 엉덩이를 만집니다. 불쾌감을 표했지만 멈추질 않네요. 남자도 성희롱이 폐자가 될 수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소위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충부서가 있으면 고충부서에 먼저 진정을 넣어보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괴롭힘이 구체적으로 뭐 폭행을 당한다는 건지, 뭐 성희롱을 당한다는 건지, 뭐 특정이 될 수가 없는데, 뭐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변호사한테 일단 물어보시죠. 만약에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행동을, 가해 사실을 받고 있다면 고소 가능합니다. 직장 동료가 여성의 누드 사진을 컴퓨터에 바탕화면으로 저장하거나, 사무실에 야한 달력을 걸어두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이거 좀 애매한데요. 뭔가 그걸 지칭해가지고 뭐 나한테 말을 건다거나 물론 여자일 경우입니다. 뭐 그럴 경우라면 뭐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죠. 밑에 번호로. 자, 여기까지입니다.